당시 A씨는 고인이 이미 신호를 몸에 뿌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고인을 만류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가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이미 온몸에 신호를 뿌린 상태여서 이미 말리기에 늦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건 역시 전혀 거짓이 아님에도 마치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건 역시 사실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왜 당시 고인이 신호를 뿌렸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의 말을 한 것, 그리고 A씨가 만류하는 말을 한 것들이 기사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는 전체 사실 중에서 일부 사실만 선별하고 부각하면서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보도라고 판단됩니다. 조선일보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목격자에게 어떤 경위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집요하게 왜 막지 않았냐, 왜 막지 못했냐가 아니라 왜 막지 않았냐라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접근을 해서 답변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에 CCTV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던 요 사진을 보시면 요것과 똑같은 위치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즉 사건을 미리 알지 않고서는 실제로는 이 영상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럼 유일하게 기록된 것은 CCTV일 수밖에 없는데, 이 CCTV가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가 적시했던 사진 속에 위치, 시야, 각도, 방향 등을 봤을 때 이 CCTV만이 유일한 영상 증거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예, 저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주요한 위법사항과 대응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선일보 기사의 주요 내용, 전체적인 맥락은 그 제목에서부터 확인되듯이 고인의 분신 순간에 함께 있던 건설노조 A씨, 간부 A씨가 고인의 분신을 막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즉 A씨가 가만히 지켜만 보면서 방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을 사실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려면 명백한 근거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는 CCTV 화면으로 확인되는 A씨의 움직임 설명 내용, 그리고 당시 상황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을 뿐 당시 상황에서 아까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고인과 A씨가 나눈 말들에 대한 내용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보면은 CCTV 화면에서 A씨가 서 있는 화면을 제시하면서 고인이 신호를 뿌리는 상황에서도 상급자인 A씨가 가만히 선 채로 양씨를 지켜봤다고 하거나 YTN 기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양씨를 말리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바로 다음에서는 다수의 목격자들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양씨의 분신 준비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쓰면서 마치 YTN 기자들의 진술들과 달리 실제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A씨가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만 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가 도착했을 때 양씨는 이미 온몸에 신호를 뿌린 상태에서 이미 말리기에 늦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언급한 직후에는 이러한 진술이 목격자들의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면서 목격자 C씨는 양씨가 분신 직전에 A씨 앞에서 신호를 뿌리는 걸 똑똑히 봤다라고도 쓰고 있는데 마치 A씨가 신호를 뿌리는 것을 보고서도 못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신호를 뿌리기 전에 분신을 제지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말리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고인이 이미 신호를 몸에 뿌리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고인을 만류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가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이미 온몸에 신호를 뿌린 상태여서 이미 말리기에 늦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건 역시 전혀 거짓이 아님에도 마치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건 역시 사실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이
CCTV 화면을 보고서 A씨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CCTV에는 보통 소리가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만 설명하는 내용으로 기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기사에 인용된 목격자들의 진술들도 보면은 A씨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떠한 제재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 양시간 분식 직전에 A씨 앞에서 신호 뿌리는 걸 똑똑히 봤다라는 내용 등으로 모두 본 내용들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고 당시 현장에서 고인하고 A씨가 하는 말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 당시 고인이 신호를 뿌렸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의 말을 한 것, 그리고 A씨가 만류하는 말을 한 것들이 기사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는 전체 사실 중에서 일부 사실만 선별하고 부각하면서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보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기사와 관련하여서는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명예훼손 고소 및 기사 삭제,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 충격이 클 유족과 목격자 A씨에게 근거 없는 왜곡 보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한층 가중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또한 기자의 보도에 포함된 영상 사진은 그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청의 CCTV 영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영상 CCTV를 기자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넘겨받았는지까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것을 검찰 측 직원이 넘긴 거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넘긴 거라고 한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에 보면은 독자가 제공한 거다라고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마냥 설령 독자가 제공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독자가 검찰청에 CCTV를 입수하고 누군가한테 제공하는 그 과정 등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유출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진상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종합민원실에 CCTV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CCTV는 그 종합민원실 건물 외벽에 달려있는 CCTV로 추정이 되고 이는 검찰 혹은 경찰의 내부 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을 통해서 열사에 관련한 모든 내용에 대한 논점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다분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거대 언론의 혐오 범죄 그리고 2차 가해입니다. CCTV에 대한 영상 갈무리를 그대로 보도를 통해 노출시키면서 트라우마에 겪고 있는 유가족과 목격자들에 대해서 혐오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언론으로서의 윤리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목격자에게 어떤 경위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집요하게 왜 막지 않았냐, 왜 막지 못했냐가 아니라 왜 막지 않았냐라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접근을 해서 답변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참고인 진술 또한 경찰 관계자로부터 어떻게 제공받아 그것을 보도에 활용했습니다. 목격자는 열사의 분신을 말리려 했습니다. 열사는 목격자와 조우하기 전 이미 휘발성 물질을 자신의 몸과 주변에 뿌린 상황이었고 목격자와 조우했을 당시 한 손에는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또 다른 휘발성 물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목격자는 열사가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에 따라 섣부르게 접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불의의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 대화로 설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언급한 그 휴대전화를 만졌다라고 언급되는 내용과 의혹에 대해서는 열사가 동료에게 메신저로 자신의 결정을
이미 미리 알린 상황이었고 그와 관련돼서 해당 동료가 열사 그리고 목격자에게 통화를 하고 통화가 서로 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동료와의 통화를 이제 목격자가 전화를 통해서 만류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있었고 그 해당 전화를 했던 동료는 어떻게 해서든 말려라라고 대답을 한 상황이었고 목격자는 그에 따라서 해당 동료와의 통화를 해줄 것을 열사에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서 열사의 결정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던 노력이 있음에도 조선일보는 그것을 마치 악의적으로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던 상황을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보도한 상황입니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의 이 같은 악의적인 프레임에 말리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CCTV에 대한 유출 경위 그리고 조선일보가 유가족 그리고 목격자에 대한 혐오 범죄 그리고 2차 가해를 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열사와 그 상고 목격자님은 초중고 동창이자 같이 건설 현장에서 계속 같이 일했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교류가 잦았던 굉장히 지인이십니다. 네. 두 번째로 같이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열사가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자기 현장을 좀 이렇게 와서 좀 자기가 재판 준비하니 여러 가지 경위를 좀 불렀던 것이고 YTN 기자 역시도 직접 지인께서 자신의 사건을 취재를 요청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취재거리가 있으니 법원 앞에 와달라라는 요청으로 가시게 돼서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관련해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입장을 준비한 것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제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기사 직후에 춘천지법의 강릉지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요 사진이 검찰청 CCTV 사진입니다. 민원실 옆에 있는 사진이고요.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그 시야에서 사건 현장을 비추었을 때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던 요 사진을 보시면 요것과 똑같은 위치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즉 사건을 미리 알지 않고서는 실제로는 이 영상들을 담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럼 유일하게 기록된 것은 CCTV일 수밖에 없는데 이 CCTV가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가 적시했던 사진 속에 위치, 시야, 각도, 방향 등을 봤을 때 이 CCTV만이 유일한 영상 증거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YTN 기자님께서는 아주 신경이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로 경찰에 갔었었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참고인이 조사했던 내용을 경찰에서 제공한 것으로 하는 기사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아까 언론노조 위원장께 질문을 드렸던 내용으로 답변을 가름할까 합니다. YTN 취재진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제 보도가 나가고 오늘 회견을 저희가 급하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사건 현장에 양희동 동지의 희생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목격하셨던 당사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 조작을 직접 고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근데 다만 YTN 지부를 통해서 의사타진을 했습니다만 그 목격 이후에 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진술, 뭐 이렇게 말리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YTN 취재진이 1초도 취재를 못했습니다. 촬영을 못했어요.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양희동 열사가
이 주변에 이미 휘발유를 뿌리고 있고 다가오지 말라라고 이 경고를 한 상황이어서 그 경황이 없어서 취재진 중에 한 분은 급하게 소화기를 찾으러 떠나고 한 사람은 말리고 조선일보가 지목한 그 다른 노조 관계자도 같이 말리고 있던 상황이라고 일관되게 저희에게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